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SDI입니다. 오늘 주가 0.2% 뭐 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죠. 네, 오늘도 뭐 오르고 내리는 거는 반도체들이 굉장히 좀 열심이고, 2차전지는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네, 좀 아쉽지만,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포지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받아들일 부분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어제 SDI 정도면은 양반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어제 거를 한번 보면은 양반이다. 네. 흐름 자체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2차전지를 볼때 가장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고, 내 2차전지 종목들을 뭐 SDI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을 딱 보는 순간, 얘는 열심히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아, 꼴도 보기 싫어지죠? 다른 애들은 막다 신고가 가고, 막 시장 뭐 좋고, 코스피도 어쨌든 간에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이거죠. 지수의 흐름을 명확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 지금 코스피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여기 구간 올리는 거, 이 구간 올리는 거다 뭐였냐? 삼전 하이닉스였다는 거.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았잖아요. 1분기 때도 가장 먼저 내려왔던 게 2차전지였고, 그 다음 내려온 게 바이오였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또 여기에서 지네들이 내리고, 지네들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지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반도체입니다. 내려올 때도 반도체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많이 밀렸고요. 반등이 나올 때도 어쨌든 지금 코스피는 삼전 하이닉스를 가지고 반등을 보여주니까 지들이 내리고 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주도 업종이라는 겁니다. 작년은 8월, 9월, 10월 해가지고 작년에 2차전지가 7월달 랠리가 정점이었거든요. 에코프로 뭐 150만 원 가고 막 포홀, 포퓨 막 날라가고 할 때. 그리고 나서 8월, 9월, 10월 내려올 때 살벌했죠. 그러니까 올라간 애들이 내려오고 걔네들이 반등을 보여줄 때 시장은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2차전지가 오르고 내리는 게 시장에 이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투심이 뭐 엄청 좋다 뭐 이런 구간도 사실 많이 없죠. SDI가 양봉을 뽑았던 요 구간에서도 따라가는 종목들은 점점 더 제한적인 숫자로 변하고 있죠. 작년이랑 딱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SDI는 그나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추세를 깨는지 깨지 않는지 개수로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종목이 정말 움직임이 진짜 이 종목들 중에서 막 썩어가지고 내 것만 지금 이러고 있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2차전지 중에 내가 한두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SDI가 지금 가장 높게 가장 강한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얘보다 강한 종목들이, 그더잘 가는 종목들이 또 시장의 주도 업종, 중심에 있는 업종이 2차전지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이 SDI가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고 주가가 더 거북이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내가 2차전지 비중을 더 늘린다? 아, 그거는 완전 시장을 거꾸로 하는 거죠. 제가 24년은 우상향이다. 그리고 여기 그 요로 구간이죠. 4월 달에 시장 쭉 밀릴 때 이런 자리에서 밑으로 배팅하면은 진짜 골로 간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랑 반대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주식을 안 하는 일만 못 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도 바꾸고, 해물 포지션도 바꾸고, 지금 매도도 딱히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 돈쭉 넣고 있거든요. 2차전지는 일단은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형주일수록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중형주, 소형주로 내려올수록 시장의 그 지수의 흐름을 못 따라가죠. 반도체도 소형주는 안 따라가요. 네, 다 지수랑 따로 놀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중대형주.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뭐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되 SD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니터링 정도. 그리고 차트상으로 어려운 구간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는 편한 구간이에요.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그 언제든지 반등의 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못 버티게 된 거죠. 이럴 때 에코프로 쳐다보고 에코프로 BM 쳐다보고 테슬라 2% 올랐네. 오늘 2차전지 가나? 또 에코프로 쳐다보고 에코프로 BM 쳐다보고 SDI 쳐다보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2차전지가 막 명확하게 한번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반도체 랠리가 좀 과하다 싶을 때 조정을 주면은 그럴 때 이제 2차전지들이 뭐한 2, 3거래일 한번 또 움직이겠죠.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반도체들이 강해지면은 또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옆으로 눕고. 지금 딱 중간 자리거든요. 이 캔들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전고점 도전하는 그 움직임이고, 지금 전고점을 도전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밀려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SDI가 좀 끌어주면은 당연히 좋죠. 그치만 SDI도 그 정도의 힘을 지금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 결국 지금 가장 시장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실적이에요. 뭐 전선 애들, 변압기 애들, 얘네 진짜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대감도 엄청 좋고.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변압기 같은 애들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얘네 이번에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잘 움직임을 가져가는 애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을 사고 있는 겁니다. 2차전지를 안 사는 이유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약간 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막 좋은 포지션을 잘안 잡아주잖아요. 매수가 막 강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굳이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계좌에 잠깐은, 아, 내 계좌에 얘는 뭐 그냥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죠. 지수는 어차피 오르고 내리는 거를 반복하거든요. 박스 필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최근에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오르고 내리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올라갈 지수가 올라갈 때는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업종 안에서 놀아야 돼요. 내려오면 다른 애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턴이 온단 말이죠. 그때는 또 얘네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에 이제 2차전지가 이렇게 시장의 랠리를 쭉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랑 이때랑 주인공이 지금 달라졌죠.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여기에서도 또 이때 올라갔던 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2차전지 계속적으로 비중을 넣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올라간 거 다르고 이때 올라간 거 다르고 이때 올라간 거 다르고, 내려갈 때는 보통 올라왔던 애들이 내려갑니다. 좀 과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조정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끌고 가는 애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렇죠? 왜 이때, 그러니까 이때의 그 포지션을 지금이랑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좀 기다림이 필요한 거는 맞아요. 제가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난감하긴 합니다. 뭐 주가가 4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안 움직이고, 앞에서도 안 움직이고, 이게 다 반도체한테 밀리고, 반도체 애들은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여주고, 시장도 반도체 따라가고. 지금 43만 원 가격은 딱히 위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하단으로 그냥 가격 라인 막아놓고 반등 나오는 거, 결국 노려야 되는 건 반도체가 조정 나올 때 그때 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2차전지가 개별적으로 막 뭐 엄청난 랠리를 다 같이 해가지고 업종 강세를 보여주고 이거를 기대하기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라는 거, 그건 좀 계속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반복적으로 드리느냐? 물타기 막 하고 또 차트 낮으니까 높은 애들은 반도체 같은 뭐 전선이나 뭐 반도체 뭐 변압기 이런 애들 당연히 그런 높은 종목들은 저희도 사기 무서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랠리를 준단 말이죠. 그런 거는 아 사기 또 무서워가지고 뭐 2차전지 오르겠지. 2차전지 잘 가니까 시장 올라가면 밑에 있는 2차전지 100날 사도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수익률이 1%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거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SDI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목들로 같이 매매하시면서 그런 거좀 답답함 좀 풀고, 또 시장이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가는구나, 어떤 업종 강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구나, 매매를 하면서 느끼면 또 금방 캐치합니다, 그런 거.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